걸그룹 모모랜드가 사재기 의혹에서 벗어난 소감을 밝혔다.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는 모 모랜드의 내 집 미니 앨범 펀 투 더 월드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열렸다. 모 모랜드는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재기에 해 당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받으면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. 이에 모모랜드는 기사를 접했다. 의혹을 봐 번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면서도 힘든 시기라기보 다 묵묵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다. 억울하기보다 더 많이 성장해야겠다고 생각했다. 라고 말했다. 모모랜드는 26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펀 투 더 월드를 발매하며 신보 활동에 돌입한다. YTN 스타 지승훈 기자 JIWIN@YTN plus.co.kr 사진 제공 등 MLD 엔터테인먼트